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제가 자주 가는 곳 단양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단양은 그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단양 팔경을 비롯해가지고 국립공원 소백산, 월악산 등 산세가 수려한 고장이기도 하는데, 아울러서 고수동굴, 도동동굴 등 동굴로도 유명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단양 팔경 중 제1경에 해당되는 도담 삼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도담 삼봉의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말 그 9월 5일날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날씨를 쭉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찍었던 사진 몇 장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주로 그 도담산봉은 그 물안개가 좀 펴야 아름다운데, 보통 10월 그 중순에서 11월 초순까지 그때가 물안개가 필 때라서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도담산봉은 그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뭐 대부분 한 번쯤은 가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남한강 자락에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면서 그 강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 있는 세 개의 봉우리를 말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봉인 가운데 봉우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남과 북쪽에 낮은 봉우리가 있는데, 주봉인 가운데 봉을 주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봉과 북봉이 있습니다. 특히 주봉인 그 중봉에는 삼도정이라는 그 정자가 있는데,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가지고 도담산봉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봉우리이기도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그 단양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단양 군수를 차청해서 부임매할 정도로 아름다운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도담산봉을 으뜸으로 이황 선생께서 생각을 해서 많은 시를 남겼다는 그런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그 단양에 가면 캠핑을 하는 단양 전 박지입니다. 이곳에서 그 야영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도담산봉을 가든지 소백산이나 월악산을 가든지 제가 여기서 캠핑을 하는 곳인데, 수질이 상당히 깨끗하고 다슬기도 있고 물고기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주 가는 곳인데, 제가 올해만 벌써 6번이나 다녀온 곳이에요.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이곳도 그 제가 단양에 가면은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특히 그 10월 달에 10월 한 초순에 중순 정도에 가면은 아주 쑥부쟁이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고 단양 시인에게 운해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에요. 이곳은 그 개인의 그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제가 온라인상으로 밝히기는 그렇고, 아마 전망이 좀 좋은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그런 곳인데, 이 사진은 그 전망대 그 정상에서 이제 강아지 풀을 찍은 건데 아침빛에 찍은 겁니다. 인물 사진을 찍으면은 아주 멋진 곳이에요. 그 사방이 다 이렇게 트여 있기 때문에 빛의 설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주 그냥 조망이 좋은 곳입니다. 운해도 멋지고. 특히 10월 초순에 중순 정도에 가면은 쑥부쟁이 꽃하고 강아지 풀하고 또 갈대도 억새도 많습니다. 억새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또 운해까지 어우러지면은 멋진 작품을 건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전망대를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제가 온라인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찍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사진도 제가 10월 그 초순에 영상을 찍은 건데, 쑥부쟁이 꽃이 10월 초순 되면 아주 그냥 예쁘게 피어요. 아주 싱싱한 꽃을 주제로 해서 그날따라 또 운해가 좀 멋지게 피어나서, 제가 작년에 찍은 거거든요. 작년에 10월 초순에 찍은 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이라서 그 당시에는 제가 영상을 잘 안 찍습니다. 사진만 찍지. 그 유일하게 영상을 찍은 것 중에 몇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도담산봉이 이렇게 가을에 가장 아름답지만 가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겨울도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겨울에 간 건데 얼음이 얼고 눈이 오고 하면서 녹으면서 다시 눈이 오고 그러면서 무늬를 만드는 그 모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빛과 어우러진다면 겨울에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